오늘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지난 7월 21일 중국 군함 세척이 볼틱시에서 러시아 군함들과 연합해서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자기 국민들에게 대해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우호관계를 또 시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과실을 여러 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힘이 센 나라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가까운 친구 사이다. 이러한 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말미암아서 서방 여러 나라에게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중국이 아주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옛날에는 러시아가 힘이 많이 세었고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덩치만 컸지 힘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같은 나라에게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영토를 뺏기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주 지방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 괴뢰 정권 만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해도 중국이 꿈쩍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모택동이 일어나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힘이 세워져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소련에 비하면은 아주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키신자가 들어서 들어와서 이제 전국을 살게 만들어 주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국이 중국을 도와서 중국의 경제도 발전되고 해서 이제는 소련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고 경제도 많이 부흥했고 군사력도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국민성이 옛날부터 아주 나쁘게 말하자면 이중인격자입니다. 좀 음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러시아와 중국이 우호관계가 돈독하다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하지만은 그러나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러시아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러시아와 좀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운 척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깝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소련이 유크레인을 합병한 것을 조금도 변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입을 꼭 닫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절대로 변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중국이 러시아를 변호해 주면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난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은 러시아를 변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의 모든 언론 기관들에게 소련의 유크레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항구하라고 하는 엄격한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잇따라서 대만 문제인데,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게도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말아라.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 문제를 꺼내면은 결국은 미국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기가 싫어서 대만 문제는 그냥 함구를 하고 입을 벌리질 않고 그냥 조용하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실속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러시아의 가스는 중국이 아주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와 400 빌리온 달러스 계약을 했습니다. 4천억 불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알겠으면은 동부 시베리아, 사이베리아, 이스턴 사이베리아, 동부 시베리아 지방에 있는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중국에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9년 12월에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날부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생산했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2 빌리온 US 달러,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320억 불의 무기를 소련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소련이 중국의 군사력을 돕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련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 수출한 것입니다. 소련은 중국에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중국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인 인도와 베트남에도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모택동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소 우호 관계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안 잘 나갔지만은 그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양국 간의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호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키신저가 들어와서 중국을 다시 소련에서부터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도 미국에게도 대항하는 그러한 경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지방이 사실은 19세기까지도 중국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약화되어 있을 때 소련이 이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삼켜서 소련 영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이 사실상으로는 세력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소련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을 지금 중국이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련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지금도 옛날 소련에 속해 있던 작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만은 여기에서 예외가 됩니다. 중국은 이 나라들에게 이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또 거기에 투자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토목공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기가 군사적, 정치적인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에서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이와 같이 불균형 속에서 서로 불안한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지만은 소련은 상당히 불안한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관계를 맺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